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돈 오리스닥의 오사무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야 할 텐데요.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주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종목은 소외될 수도 있겠지요. 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또 동반해서 기타 여러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장이 반등의 속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어지는 것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올랐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방으로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수급으로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이러한 수급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결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이 있다 그러면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0082 문자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를 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문자로 사연을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연이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아직 60일선에 도달하지 않는 모습이죠. 물론 삼성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모습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SK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SK하이닉스는 60일선을 터치하고 십자형 도지를 그럼 만드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하고 좀 밀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저항대 오지 않은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의 상승도 좀 더 남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240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차트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240주선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240주선을 먼저 회복하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리드를 따라서 240주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전체 시장을 리드하는 흐름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 월봉입니다. 일봉상에서는 1326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하락이 나타났죠. 이런 하락이 나타난 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승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닿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방적으로 더 꺾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는 반대로 반비례 성격을 가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또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교차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6만 원대를 회복하고 과연 7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갓 올라왔습니다. 6만 원 이후에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리고 교차하는 모습 그리고 고점인 저항대가 있는 자리들을 여기를 가볍게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겠죠. 60일선 자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그 추세를 넘어서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추세의 고점을 넘어서는지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 60일선 저항과 더불어서 추세 상단을 만나는 그 자리를 저항대로 인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주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한 고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란 톡방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대형주의 상승의 흐름과 그리고 코스피를 주도하는 흐름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의 상승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자, 원숭이 두창이 발병 2달 만에 전 세계로 12,000명의 확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백신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상승이 나타났던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 몇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 1호죠. 진단키트 관련해서 1호 종목으로서의 그런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만 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 눌렸습니다. 이 눌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2차로 진단키트를 개발했던 회사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1호로 알려져 있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또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휴마시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휴마시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2차 확산과 더불어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죠. 근데 휴마시스는 1분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 7,800억은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2천억이죠. 2천억인데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야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휴마시스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이슈, 진단키트 수요가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상승이 나타났는데 근데 휴마시스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려드린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옛날에 유니더스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콘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블루베리 NFT도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이전에는 두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넘어서려다가 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120일선과 240일선이라는 저항,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만 다시 오늘 기준봉 큰 상승을 만들면서 2차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블루베리 NFT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자, 백신 관련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백신 관련주인 HK이노웨이는 오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HK이노웨이는 이제 원숭이 두창 유일한 백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상승이 52,300원까지 나타났다가 윗꼬리 달고 크게 밀렸습니다만 이제 백신 관련주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2세대 백신을 이미 개발해서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3세대 백신, 원숭이 두창 3세대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상승의 각도가 45도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인 HK이노웨이 상승이 여기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HK이노웨이도 관심권에 계속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키워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도어놀이 스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1642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샵0082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어 리포트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UAM 관련주인데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바로 그 종목인데 이 UAM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속속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UAM 관련해서 상용화 비전을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정부에서는 또 드론 택배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뭐냐면 네온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온테크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을 잡았는지 그게 중요하죠. 또 한 번 또 무너지게 되면 또 주식을 샀다가 또 하락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온테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1선을 하회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죠. 네온테크의 차트인데요. 120선을 하회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고점을 높여가고 그다음에 저점도 높여가는 이런 패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끼가 있죠. 급등이 나왔다가 또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급등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자, 눌림목이 나온 이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자, 120선을 하회했지만 일목균형 구름층 하단, 이 구름층 하단은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매수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매수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자리가 앞으로 이제 끄집어 나와서 매물대로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바로 지지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네온테크는 내일장에 4,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전에는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한번 밀렸죠. 그럼 다음에 60일선은 과연 저항이 될까요? 약한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제 60일선을 뚫고 나간다면 구름층 상단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저는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궁금하시면 노론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손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쌍바닥을 잡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4,500원에 매수를 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바로 지금 안내드린 이 자리, 쌍바닥을 잡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자, 상승 목표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름층 상단의 자리. 여기는 바로 다 저항으로 안내가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목표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죠. CPI는 8.8%에서 9%의 예측치였으나 실질적으로 9.1%가 나타나면서 예측치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CPI는 6월이죠. 6월 달에 발생했던 그 물가 지수가 7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의 이슈에 연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밤 미국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미국장의 흐름,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의 현재 이게 일봉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도의 흐름, 파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파동이죠. 아래에서부터 한번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그러면 다음에 상승이 나타나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상승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오늘장 흐름 속에서 전고점인 11689라는 자리, 11689라는 자리를 나스닥이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이 옐런 장관이 방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옐런의 장관 방한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과 관해서 이제 통화 스와프죠. 통화 스와프라는 이 화두,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제 하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했고 1300원 넘어서 우려감을 자아냈고 1326원까지 올라왔지만 원달러 환율의 이제 월봉상의 차트에서 고점 추세 연결선에 부딪히는 자리가 1322원부터 1300원, 1330원 사이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중간 자리인 1326원까지 오고 밀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고 또 옐런 재무부 장관의 그런 통화 스와프의 발언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이행이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통화 스와프를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옐런 장관이 LG를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LG를 왜 방문할까요?
바로 배터리 관련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동맹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그룹에 있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한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M&D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나라 M&D가 급등이 나타났죠. 나라 M&D 상승을 했는데 과연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그 흐름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UAM 관련해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죠. 이름이 비슷하죠. 나인테크. 자, 나인테크도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오늘 9%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가의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 사우디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방문을 했는데 사실 큰 소득은 없었죠. 증산을 요구했지만 증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흐름, 유가가 잡히는지 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유가가 잡히는지 흐름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옐런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가는 꺾이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는지 이 이슈들을 냉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 산업부에서 수소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일 시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원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02-3153-1642 전화를 주시거나 또 궁금하신 종목 문자를 샵0081로 해서 문자를 주시되 문자, 종목명, 비중,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종목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3153-1642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샵0082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21,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이렇게 매수하셨는데요. 자, 21,000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본다 그러면 한 달 전 가격, 한두 달 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1,000원의 매수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기대를 했었겠죠. 일봉상에서 이제 121선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서 일진파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인데요. 작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죠. 실적을 보실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 하락을 해도 견디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88억 나타났습니다. 매수가는 1,800억이었죠. 그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거의 10% 아닙니까? 자, 1분기는 46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도 추정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정 시총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죠. 삼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해도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15,900원. 자, 16,000원으로 잡고
일찍이 매수하셨던 2만 천 원, 이렇게 잡으면 3만 7천 원. 2를 나누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만 8천 원? 1만 8,500원 정도 그렇게 되겠는데, 자, 평단을 1만 8천 원대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날 때 저항이 어디 부딪히는지, 첫 번째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 보이십니까? 바로 60일선과 121선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전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저항대에 부딪히지 않고 살짝 밀렸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날 때 바로 이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이제 구름층까지 나아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목에서는 계속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일진파워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BHI,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 눌림목이 주어질 때 저는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다만 신용이 좀 높죠. 신용 비율이 높습니다. 한때 10%도 넘었지만 이제 8%인데요. 자, 신용이 좀 줄어야 됩니다. 신용으로 매수하는 탐욕으로 인한 탐욕의 매수, 그런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 추세, 고점 추세에 부딪히는 자리가 60일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부딪히는 자리를 60일선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종목 문의 주신 분 1차적으로 60일선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60일선 자리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주맥주입니다. 자, 제주맥주는 이 종목 사실 엔데믹 관련 종목이죠. 엔데믹. 자, 엔데믹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팬데믹이냐 엔데믹이냐 이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엔데믹이 기대가 됐을 때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3,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2차 팬데믹으로 가는 그런 확진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니까 전체적인 주가 지수 상승이 나타났을 때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은 60일선에 정확하게 닿진 않았어요. 60일선이 일반적으로 저항 역할을 하죠. 60일선은 3개월에 평균이죠. 3개월의 평균 저항 자리인데 그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밀렸습니다. 그럼 다음 저항을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선과 60일선 정확하게 닿는 자리. 이전에 60일선 저항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닿을 가능성이 높죠. 상승하면서 60일선이 이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선이 하향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맥주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끊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주맥주는 작년도에 영업 손실이 72억 났고 1분기에도 14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 자리에서는 좀 매도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주 이런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 궁금하십니까?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안내를 못 드리지만 세세한 사항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웅제약인데요. 아, 대웅제약은 대웅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대웅 계열사. 아,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고점 자리를 넘어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자리 넘어서면서 이 모습은 뭐냐면 역 헤드 앤 숄더죠. 여기서 어깨를 만들고 숄더, 그 다음에 헤드를 만들고 다음 이제 이렇게 숄더를 만드는 역 헤드 앤 숄더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면서 윗꼬리를 계속 보여주죠. 윗꼬리를 연속적으로 6일 동안의 윗꼬리를 보여준다. 이 의미는 뭡니까? 위로 치면서 치고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이 보이죠? 주봉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상단의 매물대, 이 매물대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이 매물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앞서서 거래됐던 흔적들,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앞서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해서 한 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두 번 부딪히고, 이제 세 번째는 돌파할 수도 있겠으나 이 구름층 상단에 정확하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해서 그 다음 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는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끊어갈 자리는 바로 여기
이 제가 박스로 표현한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끊어갈 자리가 되고요. 바로 위로 상승하기보다는 눌림목을 형성하고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잘 매도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2차 매수를 감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LB 세미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LB 세미콘. 자, 이 종목은요. 사실 저평가 종목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440억 영업을 이익을 기록했고 1분기는 170억입니다. 그러면 1분기 170억이면 추정으로 보게 되면 올해 추정했을 때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에 불과한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죠. 주봉에서는 240주선을 하회했습니다만 그러나 회복력은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하락이 깊어서 모든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 역배열 상태죠. 위로부터 240, 120, 60 이렇게 역배열. 정배열은 뭡니까?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거죠. 240, 120, 60, 20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배열인데 현재 보여지는 차트는 역배열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왼편에 보여줬던 이 매물대 자리 잡았던 이게 이 매물대가 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맨 먼저 보이는 저항대 어디입니까? 바로 60일선 저항이죠. 그래서 상승할 때 60일선 저항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입니까? 추세로 부딪히는 추세 상단에서 부딪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어보고 추세 상단에서 부딪히는 자리와 60일선이 하향하면서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평가이고 시가총액이 더 적정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간의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상승에도 이제 제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좀 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1차 저항으로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일진 머티리어즈고요. 네. 매수가는 7만 5천 원 20%입니다. 아, 7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왜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 3주 된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사셨네요. 네네. 아,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뭐... 뭐지? 좋다고 해가지고요. 삼성으로 뭐 납품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삼성 SDI. 예, 또요? 또 다른 재료 알고 계신가요? 아니, 또 어디 좀 좋은 대로 팔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바로 그 이슈입니다. 좋은 재료 말씀하신 거. 팔린다는 거. 그게 이제 매각 이슈죠? 네네.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M&A 소식이 좀 있죠. 네네. 매각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이제 매각 기대감이 있는 이 종목 아직 이제 저가에서부터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전에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 좀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은 안 해봤습니다. 아, 실적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네네. 자, 실적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요. 네. 작년에 실적이 매출액이 6,800억에 영업이익이 699억이 났어요. 네. 시가총액이 3조면은 작년 실적 대비는 좀 어떻습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네. 적은 게 아니라 매출액이 적은 거예요. 네, 네, 네. 시가총액을 따지면 고평가예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 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2천억 정도는 나와야 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네네.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면, 영업이익 곱하기 제조업은 10 또는 15예요. 15 정도. 네. 15 정도가 적정이라 할 수 있고, 10 정도는 저평가, 20은 이제 고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펄을 따지고 써졌을 때.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났을 때, 시가총액 3조면은 적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2024년도를 보게 되면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네. 2,500억 정도면은 시가총액 3조가 설명이 되죠.
네네. 3조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2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단겨서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일지 머티리얼즈는 앞으로 실적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6만 4천 원부터 6만 9천 원 사이가 이제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네. 6만 9천 원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네. 그럼 평균 단가가 한 7만 한 2천 원 정도로 낮춰지죠. 네. 7만 2천 원 정도로 낮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술적으로 좀 차트 같은 거 좀 보고 대응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모릅니다. 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위로 이제 이평선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평선 저항, 이제 60일은 3개월 주가 평균, 120일은 6개월 평균, 그 다음에 네. 240일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네. 그런 자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저항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의 저항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는 120일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 6만 9천 원대 좀 더 담아보세요. 네. 그래서 평균 단가를 한 7만 2천 원으로 낮춰보시고요. 제가 표시한 네. 자리 바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 표시한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9만 원입니까? 8만 원? 아, 이 자리 이제 제가 매도 목표가 가격 제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해드릴게요. 아, 네.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02-3153-1642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샵008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샵008이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DB하이텍이고요. 네. 48,200원에 10%입니다. 48,200원에 10%. 자, 48,2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한 6만 원대였는데요. 네. 이번에 그 파운드리랑 설계 그것이 그 분리된다는 그 이슈에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평단을 좀 네. 낮추신 거네요? 예, 네, 낮추긴 했는데 그걸 이게 그걸 자세히 몰라갖고 이익도 계속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뭐 어떤 전문가는 8만 원까지 간다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종목인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해갖고요. 네, DB하이텍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파운드리 관련 종목 아닙니까? 네. 예, 파운드리 관련 종목인데 실적 대비로 저평가는 맞습니다. 아, 저평가는 맞고요. 그럼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4만 8천 원대인데요. DB하이텍이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상승으로 해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아시나요? 파운드리랑 설계 부분을 분리하려는 구상이 있다고 그래서. 예, 네, 첫 번째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 공매도 대상이죠, 이 종목이. 예. 공매도가 10% 정도 내외로 계속 나왔던 걸 아시죠?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DB하이텍이 저점을 잡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점을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하락을 할 텐데요. 저점을 잡은 신호를 뭘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시면 이제 혹시 기술적으로 좀 차트 분석도 하실 줄 아시나요? 뭐 조금 한데도 전문가님보다 한참 못하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보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예. 120주선을 붕괴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120주선을 붕괴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240주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네, 120주선이 어떤 자리냐면 2년하고도 3개월, 2년 3개월의 주가 평균 자리입니다. 그리고 240주선은 4년하고도 7개월의 주가 평균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 120주선 2년 3개월의 주가 평균인데 거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만큼 하락의 이슈가 컸던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공매도가 나왔던 거, 그러면서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음봉의 모습을 만들었지만 이번 주에 어떤 형태, 바로 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발생했을 때는 이제 십자형 도지가 만들어졌죠. 십자형 도지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제 뭔가 갈팡질팡한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타나면서 하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주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번 주는 십자형 도지가 나타나면 안 되고 깨끗한 양봉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주봉을 만드는 금요일의 자리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상승 패턴의 가능성이 좀 무게감을 둡니다. 가능성을 두는 것은 그만큼 주가 지수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는 거.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가 지수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DB하이텍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2조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와 관계된 종목이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 따라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늘고 있죠. 거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만 4천 원대 그대로 뭐 갖고 4만 8천 원대 매수하신 거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되지만 4만 4천 원대는 추가 매수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저항대 최초 보이는 저항대가 어디냐면 바로 60일선이죠. 바로 60일선. 60일선인데 그 전에 보이는 저항 여기 기준선 저항이 있습니다. 기준선 저항은 뭐냐면 20일 이평선과 저항이 좀 다릅니다. 20일 이평선은 20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종가의 평균. 그런데 기준선이라는 것은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좀 더 상세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선 저항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기준선 저항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0일선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만 4천 원대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기준선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60일선에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런 패턴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 기준선 자리의 정확한 가격, 그리고 60일선 정확한 가격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수익권 투인데요. 네. 무상증자가 있어가지고 한 10% 받아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 6,870원에 한 20% 더 매수를 했는데요. 아,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되세요? 평균 단가 그대로입니다. 평단이 한 6,000원대 되나요? 예, 예, 예. 오늘 종가 이제 6,870, 그러니까 시가가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그 시가에도 매수하시고 그 전에도 사셔서 평당이 한 6천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 됩니다. 아, 30%요. 네. 이제 지금 거래 정지 당한 이유는 아시죠? 아, 좀 급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급등을 해서 이제 투자 경고입니다. 경고. 과열 네. 때문에 이제 투자 경고된 거예요. 최근 거래일 동안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열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서 거래가 풀리잖아요. 거래가 풀리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실리콘투가 이제 경고를 먹고 정지가 되고 이제 다시금 이제 거래가 될 때 그때는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아시죠? 네네. 예, 영업이익 측면을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88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23억. 그럼 올해도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80억이라 한다면 시가총액은 1000억대를 가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이제 돼서 재개가 돼서 만약에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689억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종목입니다. 혹시 증자에 또 참여를 다 하셨나요? 아, 예. 한 20% 있습니다. 아, 그러면 증자 물량도 곧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거래 재개됐을 때 혹시 눌림목이 발생하더라도 좀 견뎌보시겠어요? 아. 예. 견뎌보시고요. 예, 적정 시가총. 네. 빨리 팔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빨리 팔기가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거래가 재개될 때 30분 단위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가 재개됐을 때 빨리 팔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시초가에 매도를 하시든지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야 돼요. 30분 단위로 만약에 거래된다면. 저기 우상증자는 빨리 팔 수 없나요? 아니죠. 이제 증자 물량을 아직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받으셨나요? 아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증자 물량을 받기 전까지는 미리 매도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물량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거래 재개될 때 30분 단위로 거래 재개될 수 있으니까 거래 재개될 때 시초가에 시장 거로 던지든지 아니면 그때 정리가 안 됐으면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시장 거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증자된 물량이 들어올 때 다시금 이제 문의를 주시면 그 증자 물량이 들어왔을 때 또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예, 지속적인 안내를 받으시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종목명과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신산업. 네. 예. 17,450원에 샀습니다. 아, 비중은요? 비중은 40%고요. 아, 40%요? 예. 오늘 종가가 17,550원이거든요. 네, 예. 언제 사신 거예요? 그 한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최근에 사셨군요. 3일 전인가? 예. 이제 수익권인데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하실지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아, 매수는 그냥 제가 직접 했는데. 아, 예. 자, 명신산업이 어느 부분이 좋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아, 제가 그냥 인터넷을 보고요. 아, 인터넷을 보시고요. 혹시 네. 실적은 좀 확인하셨을까요? 실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를 했는데 네. 전기차 쪽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샀는데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명신사업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전기차 관련 종목은 맞는데요. 네. 이 종목이 6월 달에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하락을 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추정, 그 다음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까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아, 그거 못 봤는데. 네. 예.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990억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는 1300억, 그리고 내후년은 1600억.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보게 되면 MS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대주주거든요. 예. 네, MS 오토텍. 그래서 MS 오토텍도 전기차 관련 종목인 건 아신가요? 그거는 그냥 글자만 읽어봤는데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MS 오토텍과 명신산업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명신산업은 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9,200억인데요. 예. 2024년도에 1,6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예.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신산업만 이렇게 저평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요. 또 전기차 관련 주인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다 보십시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 국면에 이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그냥
하나도 안 올라가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좀 소외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은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이제 반도체 이제 품귀 현상. 뭔가 좀 수급이 원활하잖아요. 재료, 이런 제조업에 관련해서 재고들. 재고들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고가 해소가 되냅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 관련 종목들은. 그래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고점이 어디서 부딪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에 고점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60일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6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네. 하향하면서 이 추세선과 딱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 자리가 강한 저항 가격이 되겠죠. 이 자리가 강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는 바로 제가 표시한 이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세 개의 저항대가 만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저항대요? 첫 번째로는 60일선 저항.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그리고 추세 연결선. 이 세 군데가 한 군데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 세 개의 저항이 바로 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자리 궁금하시죠? 네. 예, 노란 톡방 안내드리는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저 자리 안내 드릴게요. 예.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궁금하시면 02-3153-1642 전화를 주시거나 샵008이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신풍제약의 의뢰가 들어왔네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 29,600원에 25% 비중인데요. 자, 29,600원 매수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겠죠. 오늘 27,100원인데 이전에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왼편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숄더를 만들었죠. 어깨 그리고 헤드 그다음에 다시 숄더를 만드는 그런 패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자, 신풍제약의 최근의 상승 모멘텀은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그런 이슈였을 것입니다. 자, 신풍제약은 어떻습니까? 피라믹스죠.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주가가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주가가 위에서부터 이제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버린 게 된 거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라 이제 29,000원대 사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1선을 돌파하다가 밀렸죠. 그럼 이때와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이 되신가요? 과거에는 121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향을 하고 있었죠. 120선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을 하고 있는 이 120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대를 바로 뚫지 못하고 눌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평해지고 있죠. 그럼 이 120선이 강한 저항일까요? 저는 강한 저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위로 보이는 이 구름층. 이 구름층 상단이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9,000원 매수가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돼요. 바로 지금 표시한 자리, 이 자리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241선 저항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41선 저항은 제가 자주 안내 드리는데요. 그 저항 아주 강한 저항입니다. 자, 121선 저항은 약한 저항으로 보시고 그 위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29,000원대 괜찮습니다. 27,000원대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이 종목 이제 전지 관련 종목이죠. 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뭡니까? 주로 하는 게 세방전지가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물론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로 하는 게 축전지죠. 축전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해왔죠.
자, 로켓트 배터리라는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900억 대, 1000억 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1분기는 어땠을까요? 1분기는 200억 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한 800억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6,900억이니까 저평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47,950원 저가를 갱신한 흐름 속에서 이제 주봉에서 어떤 모습을 만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240주선이죠. 240주선의 주가는 바로 240주선 자리 이평선은 뭐냐면 4년하고도 7개월의 주가 평균이라고 그랬죠. 4년 정도의 주가 평균 자리에 왔으니 저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9,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평단이 어떻게 낮춰지겠죠? 88,000원대, 49,000원대 평단을 낮추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만원? 6만5천원? 65,000원 정도가 되겠죠. 65,000원 정도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러나 상승할 때에 부딪히는 자리가 65,000원대 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자리, 60일선 자리는 좀 약한 저항이 되고 120일선 자리는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십시오. 평균 지금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가 49,000원대에서 매수를 좀 하십시오. 매수를 하셔서 가급적 평균 단가를 6만 초반대로 가급적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일선 저항이 강한 저항이 될 테니까 거기서 좀 매도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자, 120일선 궁금하십니까? 노란 도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023153-2642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종목명과 네. 비중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KMW요? 네, KMW요. 예, 26,000원에 20%. 22,000원에? 6,000원, 26,000원. 아, 26,000원에 20%네요. 예, 예. 26,000원에 20%. 자, 현재까지 29,000원인데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좀 안 됐나 보네요. 예, 한 달 전쯤에 예. 26,000원대에 사셨고요. 6월 달에 샀어요, 6월 달에. 아, 6월 달에요? 예, 예. 예, KMW 뭐가 마음에 드셔서 샀을까요? 그 5G 관련돼 있고 그래갖고 옛날부터 이거 좀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을 안 하다가 네. 요즘에 좀 주식이 종합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음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KMW를 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샀는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예, 이제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예, 예.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아, KMW 정말 저점 맥점에서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실적은 별로이긴 한데 예. 이제 5G 관련 종목에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KMW가 과거에는 정말 대장주였죠. 그렇죠. 대장주로서 89,000원대까지 상승이 예, 예.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예, 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작년도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죠. 매출액도 급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3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2조를 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작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하고 있으나 내후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죠. 300억 정도인데 이 추세를 보게 되면 200억, 300억, 그다음에 400억, 500억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한 500억을 한번 전제로 해보자고요. 영업이익 500억을 전제로 해서 한 15를 곱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7,500억이죠. 7,500억 좀 더 높게 쳐줍시다. 500억 대비로 20을 곱하면 이제 1조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 현재 1조 1,000억이니까 좀 고평가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큰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네.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처음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60일선인데 내일 과연 이 60일선을 어떻게 도달해서 움직이는지 중요한데요. 네. 60일선, 120일선 이런 저항은 알고 계시죠? 예, 예. 내가 어제 오늘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뚫을 수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도 체크를 해야겠죠. 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좀 보니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이. 네, 맞습니다. 예. 네. 외국인이 사고 있죠. 예, 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이제 131억을 샀는데요. 예, 예. 예, 외국인은 이런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할 때 예.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거든요. 연속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매수 기조 있죠. 예, 매수 기조인데요. 이 매수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할까? 그럼 60일선에부터 계속 매도를 할까? 글쎄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신호를 보낼 텐데 이제 외국인의 이 매도를 개인이 받을 때 그때 외국인의 매도에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의 흐름 보시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날 때 특히 이제 60일선 저항에서 흐름을 잘 보시고 60일선에서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 저항을 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0과 120이 가깝잖아요. 이격이 벌어지면은 가까운 저항이 됩니다. 근데 60과 120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60일선 넘어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네. 외국인이 네. 60일선 저항을 돌파 후에 네. 후에 매도의 시점을 120선 저항으로 잡을 때 그때 네.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데서나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익권이니까 예.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고 다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예. 60일선 저항은 전 뚫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보이는 120일선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 추세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 고점 추세가 낮아지면서 네. 만나는 자리가 120일선입니다. 시청자님께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추세 네. 상단이 120일선 만나는 자리만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제 노란 톡방에 들어와셔서 한 번 더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코론 글로벌이요. 네, 코론 글로벌.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22,400원이요. 22,400원. 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아, 계속 이게 물을 타다 보니까 50%가 되거든요. 아, 비중이 이제 50%나 됐네요. 네. 계속 물을 타셔서 평단이 현재 22,000원대네요. 네네. 현재 15,000원대거든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가가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수하신 22,000원대까지 올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22,000원대까지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15,600원대에서 이제 상승을 할 때에 이제 네네. 이제 자릿수란 게 있거든요. 네. 만 원. 그 다음에 가는 자릿수가 뭡니까? 만 원 다음에. 그 다음, 앞자리가 바뀌는 거. 1만 원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숫자가 뭐죠? 아, 2만 원에서 앞자리가. 그렇죠. 바뀌는... 2만 원이죠? 2만 원 네. 바뀌잖아요. 네. 9천 원에서 앞자리가 바뀔 때는 만 원이죠. 만 원에서 다음 자리가 이제 2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2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2개월 정도의 이제 하락의 패턴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릿수가 바뀔 때는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자리가 120일선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저항도 자릿수가 바뀌는 자리고 또 앞자리가 바뀔 때 그것도 자릿수 저항이 되기 때문에 2만 2천 원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더 담으세요. 15,000원대. 추가 매수를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 더 하셔서 가격책은 가급적으로 이제 17,000원대로 좀 낮춰보세요. 아. 네, 낮춰보시고요. 낮춰야만 네.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가가 2만원대까지 상승하지 않고 17,500원부터 19,000원 그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수익으로 매도를 하시려면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추셔야겠죠. 네, 제가 볼 때 코론글로벌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저평가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3,900억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0선 저항에서 매도하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저가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네.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하시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다시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종목. 예, 이수앱지스. 네, 이수앱지스. 9,110원에 50%입니다. 9,110원에 50%요? 예. 예. 이수앱지스 언제 사셨어요? 지난주에 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고 또 요즘 제약주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샀는데 좀 불안하게 자꾸 이걸 개인적으로 사신 거예요? 누가 추천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냥 예. 이수앱지스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제약 주로 이게 식이성 질환 뭐 연구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암 치료도 좀 지금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이수앱지스가 이제 희귀 예, 그 질환 치료제죠. 예, 희귀 질환 치료제인데 그런데 이제 10일간 이제 제조 의약품 판매가 정지된다고 18일 공시했고 영업 정지가 28일 정도 되니까요. 그 부분을 네. 참고하십시오. 28일날 예, 28일날 영업 정지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부분을 몰랐네요. 예, 영업 정지가 되면은 이제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희귀 질환 이제 치료 관련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10,450원까지 상승이 나타났고요. 자, 매수하신 예. 것은 10,450원 상승 나타난 걸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신 거예요? 지난주니까. 아, 지난주니까. 예, 예, 예. 6,200원대에서 이렇게 좀 상승이 네. 저가에서 올라오는 중이걸래 안심하고 좀 또 요즘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느껴서 샀거든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주가 상승이 좋았죠. 상승이 좋았는데 이 회사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관련은 아니고 예.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항체 치료제 관련된 예, 종목이기도 항체 하고. 치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체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이제 차트의 흐름은 가파른 상승 후에 눌림목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 투신이 좀 사고 있죠. 10억 가까이 좀 사고 있다라는 거. 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지지 못한 건 뭐냐면, 네, 뭐 이평선에서 어느 단기 이평선 뭘 깬 줄 아세요? 예, 예. 단기 이평선, 제가...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5일선을 깼어요. 예. 예, 예 5일선을 깼기 5일선. 때문에 내일도 예.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바로 손절은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세요. 아, 추가, 네, 추가 매수. 예. 이런 차트의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8,3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8,300원, 8,200원 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자리까지 하락을 할 때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리세요. 내일 당장 하락한다고 바로 사지 마세요. 예. 아, 바이어 사지 마시고 8,3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8,300원 바로 사지 마시고 8,300원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8,300원에서 이 주가가 이제 8,200원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8,200원에서 8,300원 사이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어요.
ESG 지수가 바로 하락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한 숨겨진 히든 재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 단기 악재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딛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 이제 저항을 보시게 되면 예.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중기 패턴으로 가져가시죠. 중기 패턴으로. 지금 차트의 중기. 모습은 이전에 이제 1450원 갈 때가 241선이에요. 241선이 예.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241선과 예. 61선 딱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1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서 수익 실현할지 이러한 상세 전망 예. 안내가 필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자 EDGC네요. 자 EDGC에 대한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 이 종목이 사실 뭐 작년도 또 안 좋았고 지금 올해도 좀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EDGC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유전체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유전체 분석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영업 적자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영업 적자가 5년 정도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데 이 종목 이제 바이오 종목이면서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그런 좀 운이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DGC가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1차적으로 저항대 가까운 저항대가 뭐냐면 120과 240 이 두 개의 저항대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5일 전에는 121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만 그러나 241선 저항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죠. 그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보고 그렇지만 그 위에 보시면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있죠. 구름층 상단 여기가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선행 스팬 투 자리입니다. 거기도 이제 매물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41선이 저항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잘 매도 대응해 보시고요. 자, 2차 매도 대응 자리 거기가 좀 강한 저항 자리니까요. 앞서 보이는 241선을 뚫고 갈 때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매도 자리니까 거기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종목은 뭡니까?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네요. 오션브릿지 이 반도체 관련한 이 종목. 자, 이 종목이 바닥을 잡았을까요? 바닥을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 160억이 나왔는데 자, 올해는 1분기에 좀 비수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낮았죠. 14억 정도. 2분기 이제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가능성 높은데 자,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100억으로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FAB 설비 장비 생산을 하고 특수 가스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은 맞는데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주선을 하회했죠. 240주선을 하회해서 240주선을 되돌릴 때에 240주선도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급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으로 돌렸을 때 일봉에서 최초로 부딪히는 자리는 61선이죠. 그 61선이 주봉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40주선을 돌파해서 기준선의 자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240주선은 저는 약한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주봉의 기준선과 일봉의 61선이 공통으로 더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40주선은 약한 저항. 왜냐하면 하나의 저항대. 그러나 주봉의 기준선과 일봉의 61선은 두 개의 저항대 동일한 가격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단기로 대응할 매도 대응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자리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제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자, LG전자네요. 15만 8천 원대 비중이 22%네요. 자,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 종목인 LG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금요일과 오늘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LG전자는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죠. 자, 삼성전자의 급등 속에서 LG전자가 소외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지 어떻습니까? 실적의 증가세 보이시나요? 3조 8천억에서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4조 8천억, 5조까지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5조인데요. 시가총이 얼마냐면 15조예요.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영업이 5조라면 시가총이 얼마 정도 가야 됩니까? 30조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5만 8천 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시고요. 결론적으로 60일선은 약한 저항입니다. 60일선 약한 저항이고 위로 보이는 120일선이 강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자, 저평가 국면입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고 이제 상승으로 턴했을 때 1차 60일선, 2차 120일선 저항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텍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심텍 종목. 이 종목은 이제 PCB 관련해서, 자, PCB 기판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있죠. 내년과 내후년 이제 실적 보나만 합니다.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훨씬 좋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2,000억 넘습니다. 내후년은 3,000억, 3,500억 이렇게 실적이 추정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 빠졌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PCB 재고가 쌓일 것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 거였죠. 차량용 반도체도 재고가 쌓일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 메모리 반도체도 그랬고 이 심텍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PCB도 재고가 쌓일 것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죠. 그럼 심텍 하나만 보실 게 아니죠. 관련 종목 뭐가 있어요? 코리아 서킷,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이런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죠. 이런 종목들 다 함께 빠졌습니다. 그럼 이런 함께 빠진 자리에서 심텍이 과연 저점을 잡았을까요? 네, 뭡니까? 제가 보는 주봉에서 어떤 게 보이십니까? 주봉의 60주선입니다. 60주선에서 저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2,000원대 매수가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한 41,000원대로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심턱이 상승을 할 때 60일선과 120일선 그 사이에 들어올 때 한번 1차 매도 대응하셔도 되겠고 중장기의 매력은 있습니다. 중장기의 매력은 있으나 그러나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자 주가 지수 관련 종목이니까요. 심텍도 상승할 때 60과 120선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성도 봅니다. 자 후성 2차 전지 관련 종목 실적 보나만 합니다. 실적 왜 보나만 하냐면 이거 후성 내가 너무나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581억인데 올해는 3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전지 관련하여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자 어떤 의미죠? 60주선을 깼지만 이 아래꼬리가 중요합니다. 아래꼬리 달고 자 이번 주에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단가에서 좀 더 매수를 하시고요. 일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60과 120과 240이 딱 모여있는 3개의 저항대 있죠. 이 3개의 저항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후상 실적을 한번 믿어보시죠. 우리가 주가에 실적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자, 실적을 믿고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다른 종목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의 관점, 종목 뷰, 매도 포인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기대치가 있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노란톡방에서 더 상세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의 전문가입니다. 매도 포인트의 전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